시멘트 부원료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에 대해 분기별로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 업계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내 석탄재보다 중금속 성분이 많은 일본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